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예고를 했던 영상입니다. 먹방 같이 정리해요. 제가 이사 오고 나서 행거들에 걸어놓는 거는 몇 개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 옷들은 진짜 정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옷방 정리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 집에는 그 서랍장? 서랍장을 썼었는데 그게 2년 만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뭐 새로 샀습니다. 약간 수납장 같은 거를. 그것도 이제 좀 같이 조립을 해보고. 어? 눈 오는데? 일단 여러분, 비포입니다. 아이고, 다 이렇게 그냥 바닥에 정리를 하다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 옷을 좀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비었죠. 밑에랑. 제가 여기 커튼도 달아야 되는데 아직 커튼이 안 왔어요. 그래서 커튼 다는 거는 또 추가로 영상을 더 찍어서 뒤에 네,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기 보이시면 이 건물이 지금 공사 중인데 저기 아저씨 두 분이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옷을 못 갈아입어요. 방에도 커튼을 못 달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랑 부엌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 나만의 공간.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이거 오늘 다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왔네. 제가 짧은 크롭이나 목티 그리고 니트 이런 것들 옷을 넣을 데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다 헹거다 보니까 이런 오픈형 서랍장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차곡차곡 애매한 옷들 좀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요렇게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같이 6년 차다 보니까 이런 조립을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뭐 이런 거 10분이면 막 금방 금방 해보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래 틀으면서 할까요, 여러분? 나 오늘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냐고. 완성! 여기 톱밥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번 닦을게요. 일단 끝! 여기다가 지금 설치를 할 거란 말이죠? 청소기 한번 밀어야겠는데? 여러분, 너무 난장판이어가지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강이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 말에 개강룩 하는 걸 찍으려 했었는데 미뤘어요, 지금. 약간 시기상으로 아무도 개강하지 않는데 개강룩을 찍으면 웃길 것 같아가지고 미뤘고요. 옷걸이가 부족할 것 같아. 옷에 늙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밤이 됐고요. 제가 오늘 낮에 붕어빵 다섯 조가리를 먹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제 먹다 남은 치킨 간단하게 조져볼까 합니다. 그 어제 먹은 치킨을 에어프라이기에 넣어 먹잖아요. 요즘 막 에어프라이기 없는 사람 어딨냐고 막
저 없어요. 미각이 좀 퇴화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먹을게요. 맛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 얼마 전에 에어팟 케이스도 새로 샀거든요. 펜앱 제품인데, 그냥 이렇게 날이 좀 풀리면 이제 아우터 안 입잖아요. 그랬을 때 위에 그냥 상의만 입을 때 조금 밋밋해 보일 수가 있어서 약간 이런 포인트 주려고 스트랩 있는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진짜 자신 있게 옷방 컨텐츠 찍어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대로 찍혔는지도 모르겠어요. 복귀했습니다. 아쉽게도 옷걸이가 부족해서 옷을 다못 걸거든요. 정리를 완벽하게 할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옷이 두 개나 있네? 사이즈 다르게? 또몇개또 친구들 주려고 또 빼놨어요. 아, 여러분. 한 번도 안 입었거나 더 이상 막 1년 동안 손안댄 옷들 이런 거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려고 카톡을 하는데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잘 입어주실 거라고 믿고 안구독방에서 털었고요. 모아놨으니까 요것들은 따로 제가 네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너너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약간 박력하는 사람 같은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옷걸이가 없어서 못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옷걸이를 무조건 필수로 또 사야 마무리가 될것 같아가지고 로켓 배송으로 바로 질렀습니다, 일단. 한 3일이 지났습니다. 커튼을 달기 전에 제가 좀 정리를 한 풀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똑! 거기가 미니의 옷방인가요? 여기가 다 모자를 갖다 놓은 데예요. 여기는 약간 헤어밴드, 여기는 베레모. 지금 너무 이렇게 짜부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좀 제대로 할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여기는 비니, 그리고 여기가 볼캡. 여기도 볼캡.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레그워머랑 벨트, 핸드워머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로 가면 이제 바로 짧은 치마들 위주로 위에는 길어지면 여기 밑으로 자꾸 닿으니까 위에는 이제 짧은 걸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여기가 이제 긴 치마, 긴 바지들. 이제 또 니트들. 니트는 항상 이렇게 걸어두셔야 되거든요.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니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정리를 하면서 느꼈어요. 여기가 이제 아우터들. 짧고 막 그런 아우터들 있고요. 밑에가 이제 다 맨투맨이에요. 이제 후드. 네, 후드 있고, 아우터 또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아이오아이 존. 오이오이바이 오아이오아이 제품들만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약간 맨투맨도 아닌 후드티도 아닌, 네, 잡것들을 다 넣어놓은. 그리고 밑에가 짧은 원피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오아이오아이. 이거 럭키박스에서 나온 옷이죠? 그리고 또 후드티. 굉장히 중구난방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패딩존이에요.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패딩도 좀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 이 밑은 전부 신발인데 여기는 자주 신을 것 같은 신발. 그리고 요 안에는 정말 자주 안 신고 아직은 계절이 오지 않은 신발. 이거는 또 여러분한테 이제 나눔을 언젠가 또 하려고 모아놓은 옷이에요. 안 입는데 괜찮은 새옷 같은 것들. 이제 백팩. 여기가 이제 제가 조립을 했던 그 아이잖아요. 위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깔끔하지가 않아졌네. 좀 걸기 애매한 상의들. 또 브라탑, 시스루, 뭐 벨벳, 뭐 이런. 네, 옷들 있고요. 이 안에는 가발, 또 신발, 머리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빌트인으로 같이 들어온 옷장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좀 긴 이제 트렌치 코트, 그리고 아우터, 원피스 이런 거를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속옷, 잠옷, 목도리? 네. 목도리랑 수영복 이런 거 넣어놨고, 여기가 가방 거리를 제가 해놨어요. 사실 예전 집부터 너무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가방 거리를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다 봤나요? 그래서 제 옷방이에요, 여러분. 나름 정리를 최선을 다한 제 옷방 어떤가요? 뭐야, 이거 택도 안 뗐네? 여러분, 옷방을 이렇게 같이 봤는데, 그리고 또 오이오이바이오아이오아이에서 2020SS 신상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옷걸이에 걸면서 정리를 할 겸 여러분이랑 같이 좀 뜯어보려고 네,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되게 핫한 그 셋업, 그 아래 위로 이번에 세트를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귀엽죠? 약간 체육대회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헐, 귀엽다. 귀엽죠? 색감이 약간 캔디 같은 색감이거든요? 단지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 전신 거울로 왔습니다. 귀여워! 그 다음은 개강을 딱 하고 대학생 스트로 이런 가디건 룩을 하나 뽑아왔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에 이제 여기 밑에 하이까지 같이 주셨어요. 귀여워. 하이틴 스타일. 이런 데다 베레모 이렇게 딱 하나 써주고. 이렇게 오아이오아이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 커튼을 달아야 되는데 해가 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고민이네. 또 해가 지면 그 단 느낌이 안 살잖아요. 뭔지 알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해가 질 것 같아가지고 뜸들이다가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짜장면이 와버려가지고 먹다가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은 뭐 한 5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드디어 오늘 커튼을 달아볼게요. 네, 여전히 저는 봉사하시는 분들이랑 저쪽에 이제 빨래 옥상에 넣으시는 분들이랑 인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그 혜인이한테 받은 이케아 커튼. 못없이 다는 이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냥 이거 이렇게 틈 사이에 딱 끼워가지고 여기만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쉬워요. 물론 제가 여기 달 커튼이 무거운 커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네, 제가 사봤어요. 근데 너무 괜찮네. 10분도 안 걸렸어요. 2분?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자연광이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암막 커튼으로 막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햇빛을 막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레이스 커튼을 샀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렇게 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그냥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런 커튼을 달고 싶어가지고 레이스 커튼을 택을 했고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란!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커튼 달기를 끝으로 제 옷방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갖고 올게요. 안녕!